냄비도 색깔이 있다? 이왕이면 음식도 예쁜 냄비에 하고 싶은 게 여자들의 마음. 주부들에게 냄비란? 건강과 행복이 직결된 주부들만의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냄비는 건강이다. 살림 도구가 예술가로 치자면 자기의 좋은 붓, 물감 이런 거니까. 이것이 말로만 듣던 세라믹 코팅 냄비.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상받고 싶은 게 아니라 단지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아기를 먹이던 거라 더 분노를 했던 거죠. 이런 냄비 다시 보상, 똑같은 거 보상해준다고 해도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받았고, 다만 저는 왜 이런 걸 팔았냐. 이거는 뭐 요리를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바닥이 그렇게 일어나서 다 벗겨져 있더라고요. 정말 물건 같지도 않은 거, 그냥 뭐 이거 뭐 난장판에서 1, 2천 원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은 냄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냄비의 배신에 단단히 뿔난 주부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애물단지가 된 냄비. 불만 제로 업! 속보이는 세라믹 코팅 냄비의 진실을 밝힌다. 세라믹 코팅 냄비의 수명은 얼마일까? 불만 제로 업! 실제 사용 환경을 가정해 조리와 설거지를 반복하여 실험해보기로 했다. 지금 다 좋은 브랜드니까 그래도 좀 많이 가지 않을까요? 한 80번? 50번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주부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새 브랜드의 냄비. 먼저 찌개를 끓여봤다. 높은 열 전도율을 자랑해 금세 보글보글. 설거지도 쉬웠다. 이번엔 홈쇼핑에 나온 것처럼 기름 없이 달걀 프라이에 도전. 어이구, 이거 신기하네. 세 개 냄비 모두 깔끔하게 성공! 약간 코팅은 마음에 드세요, 지금?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물 없이 졸여보면 어떨까? H사와 K사 제품은 문제가 없었지만 N사 제품은 바닥에 살짝 눌어붙는 모습. 음식을 덜어내고 보니 냄비 바닥에 붙은 음식 찌꺼기가 드러났다. 설거지를 한 번 할 때마다 10번의 수세미질을 한다는 가정하에 1000번의 설거지를 하게 되는 셈. 먼저 잘 눌어붙지 않아 사용 만족도가 높았던 K사 냄비. 하지만 3000번 만에 시커먼 가루가 밀려나왔다. 결국 하얀 알루미늄 속살을 훤히 드러내고 벗겨져 버린 코팅. 3사 세라믹 코팅 냄비 네마모성 실험 결과. 가장 늦게 알루미늄이 드러난 것은 N사, H사, K사 순.